자, 1년 365일이 서프라이즈. 세상에 이런 기념일 19. 19일을 공개합니다. 19일은 전. 아, 나 같아. 한 퇴. 나 한번 넘기고 갈게. 아, 어? 진짜 왜? 아, 너무 이상한 날이 있어? 왔어. 모모에게 주는 선물. 핀란드에서는 매년 7월 27일을 이날로 정해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진행하는 퍼포먼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Well, let's get to it. 뭐야? 아, 정말 자는 사람한테 물을 뿌린다고? 나 저거 정말 많이 화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근데 화가 났나요, 저 사람이? 아니죠. 네, 약간 웃는데요? 웃고 있잖아요. 자,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날은 바로 핀란드에서 무려 17세기부터 전통처럼 이어져온 잠꾸러기의 날입니다. 핀란드인들은 매년 7월 27일에 잠자리에서 가장 늦게 일어나는 사람에게 물벼락을 선물, 잠꾸러기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짜증나겠다. 뭐 이날만큼은 알람 맞춰서 일찍 일어나야 되겠는데요? 아,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아니, 잠꾸러기의 날이면 잠을 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를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게 신기한데 뭔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핀란드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온 이야기에 따르면요. 기원 후 250년 무렵 로마 황제 데키우스의 박해를 피해 성자 7명이 동굴에 숨었는데요. 그런데! 잘 잤다. 지금이 몇 년도죠? 대체 얼마나 잔 거야? 예, 무려 2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성자들. 그런데 일어나 동굴에서 나와보니 200년 전과는 다른, 더 이상은 이 핍박받지 않는 자유로운 세상이 열려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로 인해 핀란드 사람들은 잠은 종교적 핍박의 역사를, 또 잠에서 깨는 건 이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로 해서 잠꾸러기의 날을 만들었고요. 사랑하는 아들, 일어나서 같이 아침 먹자. 자,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함께 시작하자는 좋은 의미를 담아서요. 가장 늦게 일어나는 잠꾸러기에게 정신이 확 들도록 물벼락을 선사. 특히나 핀란드 남서부 난탈리시에서는 잠꾸러기의 날마다 페스티벌을 개최해 매년 도시 행정과 시민 복지 등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비밀리에 선정해서요. 7월 27일 오전 7시에 바다에 빠뜨리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핀란드 여름에 갔으면 이 형 좀 던지는 건데요. 왜 내가 제일 늦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늦잠을 자요. 아니, 저희끼리 선정해서 진짜. 저희 중에는 잠꾸러기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선정되는 게 행운의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행운의 의미예요. 네, 영광인 겁니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도시를 위해 힘든 사람을 선정해 바다에 빠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날 바다에 빠진 사람은 이 경험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